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지난 27일 검사 탄핵을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어제는 대검도 검사 탄핵에 대해 마치 특정 정당의 논평을 연상케 하는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삼권 분립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니 참 한심합니다. 검사들은 검사 탄핵이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 위법적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헌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국회의 탄핵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는 검사들의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주장입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특정직 공무원으로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사소한 법률 위반에도 징계를 받는데 검사들만 유독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삐뚤어진 특권의식에 공감할 국민은 없습니다. 일반 국민은 사소한 죄를 지어도 처벌받는데 유독 김건희는 큰 죄를 지어도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발상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차라리 법원 판결에 충실하게 검찰 특갈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이었다면 국민께 큰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번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 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주당은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 행위와 집단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